최근에 그 기업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런칭한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성공을 한 데가 많아요, 최근에. 근데 난그 스타트업들의 성공 비하인드에는 뭔가 법칙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가설을 세웠죠. 그 찾았지. 법칙이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저는 뭘 찾았냐. 스타트업의 고수가 7명이 있다. 그 7명이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어떤 경영 방향, 마케팅 방향이 결국 법칙이라고 밝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법칙 하에 성공한 사례들을 연결시켰죠. 두 번째, 스스로 만든 우리도 깨라. 레고가 장난감 회사죠. 장난감 회사 대표적인 회사인데 얼마 전에, 아, 좀 됐구나. 파산 위기에 온다. 그러니까 새로운 CEO와,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좀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다 저기 뒤로 물리고 혁신적인 사람을 내세워서 회사를 바꿔.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. 어떤 질문을 하죠? 세 가지 질문입니다. 왜 고객은 어린이여만 하나? 자기 자신이 만들었는데 그 룰을 깨. 두 번째, 왜 레고는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냐? 세 번째, 왜 레고는 장난감이냐? 이게 원초적인 비즈니스 만들 때 만든 걸 CEO가 거기에다 질문을 던지는 거야. 이런 질문이 필요한. 와비 팝버 사이트에 비해서 망원경 그 시즌에 와비 팝버가 2.5배가 더 들어왔어. 재밌으니까. 근데 들어왔을 때 나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와비 팝버가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그 애완견을 갖고 있는 애완견 안경 사주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와미 파카의 안경을 샀다는 거야. 엄청난 마케팅이 아니야? 고객 부담도 안 주고 재미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. 이게 마케팅이죠. 돈 들여가지고 광고 때리고 뭐 어디 갔다 뭐저 이런 건 마케팅이 아니지. 그걸 뭐 개로서로 다 쓰고 이게 진짜 창조적인 마케팅이죠. 사장님이 명확한 비전을 공표해야 돼. 그리고 날 따라라 그래야 돼. 명확해야 돼. 여러분 지금 다 알아야 돼.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지 명확해야 돼. 메이저리그 사 최고의 포수 뽑히는 유규배라는 얘기죠.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거기에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.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. 그래야지 그 길로 가는 길이 더 빨라져요. 사장님은 꼭 그걸 아셔야 돼.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? 알아야 직원들이 그 길을 빨리 가죠.